네, 저희 이동욱, 임수정, 장현사, 김지영, 이미도 지희수 배우님, 그리고 박범수 감독님이십니다. 저희 먼저 좌측 바라보시고 시선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좌측 바라보시고 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그 다음에 중앙 바라보시고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희 뒤편에 팬분들도 많이 와주셨는데요. 바라보시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 우측 바라보시고 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중앙 바라보시고 손아뜻껏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싱글에서 파이팅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저희 이제 촬영을 마치고 마이크 전달드리면 소감 멘트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동욱 배우님 먼저 소감 멘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싱글인 서울에서 박영호 역을 연기한 배우 이동욱입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싱글인 서울 이 계절에 아주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11월 29일에 개봉하니까 예, 극장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싱글인 서울에서 그 동네북이라는 출판사의 편집장을 맡은 임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의 영화 싱글인 서울은 정말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귀엽고 따뜻한 영화고요. 영화를 또 다 보고 나면 마음이 몽글몽글 사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올 겨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니면 사랑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영화 관람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싱글인 서울에서 출판사 사장 신표 역할을 맡은 배우 장효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좋은 영화들이고 또 각자 또 이 톤이 다른 영화들이기 때문에 지금 딱 요 찬바람 부는 계절에 아주 가장 좋은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글인 서울에서 경화 역할 맡은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영화 되게 저도 두 번 봤거든요. 굉장히 지금 이 나이에 저를 설레게 한 영화라서 여러분도 보시면 아마 뭔가 이렇게 마음이 몽글몽글하고 따뜻하고 누군가를 안아주고 싶기도 또 안기고 싶기도 한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따뜻하게 재밌게 보고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싱글인 서울에서 윤정 역을 맡은 이미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쏘리 질러! 저희 영화 이 계절에 정말 어울리는 따뜻하면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싱글이셨던 분 그리고 지금 싱글이신 분 이제 곧 싱글을 예고하시는 그것까지는 좀 그렇죠? 정말 모든 분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니까요. 꼭 극장에서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글인 서울에서 예리 역할 맡은 지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귀한 발걸음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이렇게 추워지는 계절에 마음 따뜻해질 수 있는 영화니까 오늘 돌아가실 때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저희 영화 11월 29일 개봉하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싱글인 서울 감독 박범수입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찍는 동안 굉장히 현장이 굉장히 즐겁고 화기애애했거든요. 지금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랬었는데 이런 저희의 즐거웠던 기억들과 또 행복했던 것들이 영화에 잘 묻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소감 멘트 들어보았고요. 이제 배우님들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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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배우로서 정말 이런 걸 다 이뤘다 할 정도로 이동호 배우와의 호흡이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팬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설레었는지.